6전 4선 승제로 펼쳐지는 팀리그 경기. 자, 이제 3세트 남자 단식 경기입니다. 아, 블런 엔젤스의 최원준과 크라운 테라운의 김재근 선수입니다. 자, 남자 단식은 15점으로 네. 진행이 되죠. 최원준 선수가 먼저 공격합니다. 네, 앞돌리기 포크션으로. 자, 연습량이 많아요. 네. 엄상필 선수와 함께 브로 런젤스의 경험 많은 두 베테랑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최원준. 지난 시즌 3차 대회 웰컴 저축은행 PBA 우승자였던 최원준 선수. 자, 대회전이죠. 자, 키스가 나오네요. 네. 최원준 2점. 김재근 선수입니다. 지난해 PBA 랭킹 27위. 자, 뭐 지명도에 비해서는 별로 그렇게 지난 시즌에는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네. 자, 횡단샷. 내려오나요? 네, 좋아요. 자, 상단의 전력만으로 진행을 시켰던 횡단샷이었고요. 자, 얇은 두께 아주 간결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네. 자, 1, 2세트들 후배 선수들이 잘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네, 김재근 선수는 또 주장인 동시에 또 책임감이 막중할 거예요 같아요. 자, 완벽히 넣어치는 공. 네. 2점짜리 성공. 자, 5대 2가 됐습니다. 자, 걸어치기 가나요? 넣어치기로 2점짜리 넣어치기로 갑니다. 오, 좋아요. 맞았습니다. 자, 대단한 공격력입니다. 네. 아, 연속 뱅크샷 두 개. 김재근. 뱅크샷 두 개 연속 7점. 연속 7점. 자, 이번에도 2점짜리입니다. 네, 원뱅크 넣어치기. 자,
일목적구가 레일에 붙어 있었지만 네. 자, 뭐 신경 개의치 않고 원뱅크 넣어치기를 아주 자신 있게 성공을 시켰네요. 자, 벤치 분위기가 상반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김재근 선수가 팀 리더의 아주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대 2. 자, 끌림이 좀 많았어요. 네. 네. 첫 이닝에 9점. 네, 자신감이 넘쳐 흐릅니다. 김재근. 7점 차인데요. 최원준 선수. 네. 최원준의 득점.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편안하게 득점이 됐고요. 자, 지금 뱅크샷을 노리고 있죠. 3쿠션 지점을 한번 가늠을 해보고 계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 짧았어요. 네. 네. 한 점을 올리는데 그쳤습니다. 최원준 9대 3. 자, 옆돌리기인데요. 투쓰리에서 코너 쪽으로만 들어가면 이게 좀 너무 소극적으로 네. 공격을 했어요. 자, 투쓰리에서 어느 회전, 어느 정도의 회전량이 먹었을 때 저 지점에 이 목적구 지점에 떨어질 수 있느냐는 사실 세 테이블이기 때문에 조금은 보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좀 길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힘이 모자라서 안 맞은 것이 아니고 네. 생각했던 것보다 두께가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힘을 뺏긴 거예요. 네. 자, 밀어치기로 자 멋지게 쳐봤습니다만 득점에는 실패를 했고요. 네. 최원준의 첫 공타. 서한설 선수가 벤치에서 계속 긍정의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는데 네. 자, 선수들이 잘 안되고 있어요. 세트스코 2대0으로 좀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블루오런 엔젤스. 김재근의 뱅크샷. 네, 아래쪽으로 봤어요. 여기서 빨간 공부터 공부터 맞고 비껴치기 형태로 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노렸었는데요. 자, 여기서 공부터 맞아야 되는데 레일부터 맞고 말았습니다. 자, 찬스. 9대 4. 자, 빨간 공을 선택하자니 꺾어서 끌어줘야 되는데 네. 자, 자세가 나오질 않아요. 타임아웃 최원준. 왼손으로 네. 시도를 합니다. 꺾질 못했어요. 네.
연속 득점이 첫 이닝 이후에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여전히 5점 차. 네, 포레스트를 짧게 볼 수 있는 공. 아. 실패 이후에 팀원들과 좀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들어갑니다. 김재근. 네. 자, 조금 더 강하게 놓을 수 있었습니다만 강하게 놨을 경우에 키스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키스가 나지 않을 정도의 두께를 잡고서 비켜치기를 했습니다만 약간 짧고 말았네요. 자, 노란 공 먼저 맞고 걸쳐서 좋습니다. 네. 굿샷 성공입니다. 자, 최원준의 첫 뱅크샷이네요. 9대 6. 옆 돌리기 길게 보는 공. 네. 성공입니다. 아, 이제 거의 다 따라왔어요. 네. 아, 굉장히 까다로운 배치가 지금 되고 말았는데요. 네. 노란 공이 지금 레일에 붙어 있는 관계로 상당히 쉽지 않은 공이 배치가 됐습니다. 빨간 공을 끌어서 옆 돌리기. 자, 여기서 돌면 다 멋지네요. 네. 흔들리면서 맞았습니다. 네. 한 점 차 최원준. 아, 최원준이 힘을 내네요. 네. 자, 일목적고를 선택을 할 때도 두꺼운 두께로 선택을 해서 키스를 뺐거든요. 네. 자, 조금만 얇아도 바로 키스가 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았던 공인데, 자, 2-3 돌면서 회전이 극대화돼서 내려가는 공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자, 동점 하나요? 자, 이거는 좀 짧네요. 한 점 차로 추격했습니다. 자, 김재근 선수 첫 이닝 예, 9점을 몰아친 이후에 득점이 계속 예, 사면서 공타. 그 사이에 지금 최윤준 선수가 많이 좀 올라온 상황이에요. 자, 뭐 거의 레일에 네. 근접해 있는 공을 저렇게 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공인데요. 네. 자, 이걸 맞춰냅니다. 네. 아. 엄청난 샷이네요. 네. 와, 붙어 있는 공을 자, 저렇게 컨트롤이 됐어요. 자, 미세하게 떠 있는 그런 네. 공이거든요. 붙어 있 완벽하게 붙어 있으면 그 쿠션을 먼저 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자, 대회전. 자, 기스 빠졌고 자, 진행 좋습니다. 최원준이 따라오자 다시 도망가고 있네요. 12-8 김재근. 자, 직접 아, 너무 꺾어놨어요.
최원준. 더블 쿠션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또 이것도 아닌데요. 최원준이 계속해서 압박을 할 수 있을지. 자, 어차피 이제 뱅크샷을 쳐야 되는 공인데요. 뱅크샷이 해결이 된다면 좋은 찬스를 맞이할 수가 있는 최원준 선수입니다. 자, 5밴드 하프는 자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2 방식으로 아래쪽까지 길게 보면서 아하 맞지 않고 그냥 네. 흘러나갔습니다. 네. 13점 김재근. 자, 두꺼운 두께로 치면서 일목적골 먼저 보내버리고 키스를 완전히 뺀 상태에서 자, 진행시키는 내공의 모습입니다. 자, 걸어치는 공. 자, 회전이 너무 많이 실린 게 좀 불안한데요. 아하, 그렇죠. 네. 네. 자, 마지막 공이 될 뻔도 했는데. 13점. 김재근. 자, 회전력을 좀 죽인 채로 네. 길게 치는 공 방향 잘 맞았어요. 멋지네요. 성공입니다. 네. 자,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던 굉장히 어려웠던 네. 공인데 자, 저런 공을 만들어내네요. 자, 키스도 절묘하게 빠졌고요. 네. 네. 그림같이 들어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13대 9. 아, 이번에는 조금 대회전으로 정확하게 네. 들어갔는데 세트 포인트 크라운을 테라온 김재근. 자, 이 세트를 잡으면 세트 스코어 3대 0이 됩니다. 네. 네, 마무리 깔끔하게 시키면서 3세트까지 네. 크라운 테라온이 가지고 옵니다. 아, 김재근의 승리.